어제 우리 시장이 또 5월의 첫 거래일을 마치고 어떤 양상이 나타났는지 아마도 공매도와 관련된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. 최양호 고문과 함께 왓츠업 어제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시장에 어떤 일들이 오늘 일어날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문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자, 고문님 어제 뭐 뉴욕 시장도 뉴욕 시장이지만 공매도와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렇죠. 네. 일단 어제 걱정도 많이 했고 장 초반 오전에는 뭐 그렇게 영향이 없는가 그렇죠. 싶었는데 오후 들어서 공매도에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. 그렇죠. 코스피도 어제 오전 중에 0.5% 상승했다가 네. 이제 나중에 이제 0.66% 이제 빠지는 상황인데 어저께는 공매도와 지금 아시아 이 신흥국들의 이제 증시들이 굉장히 약했거든요. 그래서 두 개가 이제 같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. 어저께 공매도 예상보다 강도 셌다. 이렇게 봅니다. 왜냐면 이제 1조 정도가 지금 들어갔는데요. 1조 뭐 아무것도 아니지. 그런데 그 우리가 2019년도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2019년도는 전 장이 모두 공매도 대상이었지만 아, 그쵸. 지금 코스닥 150하고 코스피 200만 하는데 1조가 들어가니 굉장히 강도가 센 걸로 보여집니다. 그러나 또 이것이 공매도 악영향은 코스닥 150에 집중이 됐던 부분. 그래서 진짜로 코스피 선방을 했고요. 코스닥도 잘 선방을 했는데 어저께 이제 뭐 첫 번째로 첫날 들어오니까 일단은 뭐 사실 바이오 제약주 뭐 우리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었죠. 네. 거기를 한번 건드린 겁니다. 그러나 지금 보면은 결국은 이 공매도 세력이 지금 뭐 딱 점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기술주거든요. 그래서 타초 경사라고 굉장히 잘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풀을 한번 쳤어요. 그래갖고 지금 하면서 간을 본 거죠. 네, 간을 보면서 결국은 기술주로 향하는 발걸음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하나죠. 뭐냐면 미국에서 게임스탑 공매도 세력에 대비해서 우리 뭐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쓰러뜨렸단 말입니다. 네. 그러면 한국에서도 게임스탑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이것이 가장 지금 큰 상황이고 어저께 이제 상황을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네네. 코스피에서는 셀트리온이 제일 공매도 많은 공격을 그렇습니다. 받았고요. LG 디스플레이, 신풍제약, LG 화학, H&M, 뭐 금호 석유 등이 이제 뭐 떨어졌습니다. 코스닥 150에서는 시젠이 크게 맞았죠. 아, 예, 그다음에 네. 셀트리온 헬스케어, KMW, 현대바이오, 카카오게임스 그다음에 HLB가 이제 맞았는데요. 자, 근데 이럴 때가 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어저께 네. 그러면 웃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네, 어저께 실적 좋은 대형주들은 공매도에도 상승 마감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결국은 지금은 실적 싸움이라고 보셔야 되고요. 특히 지금 제가 뭐 짐작컨대는 2분기에도 긍정적인 이 뭐 실적이 갖고 있는 거기는 공매도 피해갑니다.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초기에 들어와서 뭐 이걸 간을 보고 또 영향도 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실적 좋은 종목들로 조금 옮겨 타시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. 지금 뭐 바이오라든가 이번에 에너지 업종이 굉장히 많이 맞았는데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? 네.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습니다. 그러면 네. 이것이야말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갖고 여러 가지 지금 서로 일합을 겨루고 있거든요. 네네. 따라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밀당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지금 공매도 들어와서 우리가 교란된다고 판단이 되시면 무조건 실적입니다. 실적은 그럼 뭐 과거에 다 반영된 거 아니냐? 2분기에 실적 전망이 좋은 회사, 좋은 종목. 여기에 저가 매수의 기회도 분명히 찾아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공매도와 관련해서 어제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어제 확실히 뭐 시젠을 필두로 해서 셀트리온, 제약바이오 쪽에선 공매도의 피해가 분명히 있었고 저도 뭐 공매도 상위 종목들 비율을 보니까 거의 다 코스닥 종목들이 그렇죠.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. 이런 것들 중에서도 실적이 조금 잘 나오는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것이 이제는 확실한 이 공매도에 대비하는 전략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. 잘 보셔야 되는 게 네. 코스닥 150에 있는 종목들이 27일부터 5일 연속 하락세에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저께가 공매도 들어와서 2.2% 지금 떨어진 거냐.
이것도 굉장히 잘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. 아주 시장 특징은 이제는 뭐 아주 완벽해졌습니다. 실적 좋은 회사, 실적 나쁜 회사 딱 두 개로 양분되는 그런 기준을 갖고서 투자하셔야 됩니다. 네. 자, 이제 뭐 완벽한 실적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. 실적 장세 이제 또 후반기로 넘어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실적 좋은 종목을 옥석 가리기를 더 면밀하게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최영호 고문께서 알려주셨습니다.